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4번 빈칸 문제였습니다. Some species of mammals 포유류의 일부 종들은요 form 형성합니다. social groups니까요. 여기서는요 mammal social groups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집단이다.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미고 있죠. consisting of 구성하고 있는 사회 그룹이네요. many individuals니까요. 많은 개체수들을 많은 동물들이 모여있는 사회 집단의 종들이 있대요. within this group 이 집단 안에서의 특징을 찾아주시면 돼요. 어떤 특징의 사회적 집단이냐 계속 가볼게요. within the group 그 집단에서는요 each pair of individuals 각각의 쌍들이 서로서로 will come to mutual agreement니까요 상호간의 동의로 오게 된대요. 즉 상호간의 약속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About which 그 약속에 관해서는 will be boss 누가 대장이 될 것이냐를 약속으로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상호간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겁니다. Over the other 상대방에 관해서요 누가 보스가 될 것인지를 약속한대요. 이 동의는요 is reached 도달되어진대요. Their initial encounters 그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그냥 계급이 정해집니다. 그리고요 정해지고 determined 결정한대요. 이 동의가 결정한대요. Which individual 어느 개인이 물러설지를요 during future encounters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맞닥뜨림에서요. 그러니까 알아서 물러서는 거죠. 지금 사회 집단에서 일어나는 게요. So from then on 그때 이후로 쭉 그때가 언제죠? When the pair of individuals 그 각각의 쌍이 approaches 접근하는 거죠. An item of mutual interest인가요? 상호간의 흥미 아니면 이득의 물건인 즉 음식과 같은 물건에 도착했을 때 이 부분이죠. The higher ranking 이 부분이 답찾기가 상당히 유용했어요.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인은 take an item 그 물건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져요. 여기서는요. 그죠? 여기서는 그냥 주어를 이렇게 보면 더 높은 계급의 개체가 아이템을 가져간다. 음식을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이동하게 될 거예요. 갈 길을 가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계급 사회라는 거네요. 특징은요. 여기 계급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만약에 각각이 맞닥뜨리게 된다면요. instead of 대신에 resulted 각각의 아 여기선 얘가 주어였네요.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각각의 마주침이 대신에 결과를 초래한다면요. 죽음의 결과를 초래한대요. of one of the group members니까요. 집단 구성의 한 마리의 죽음으로 이끌어낸다면요. Then pretty soon 꽤나 이르게 그러면 여기부터죠. 그러면 꽤나 빨리 there would be no members 구성원이 없게 될 거래요. 남아있는 구성원이 없게 되고 그 종은요 사라지게 될 거래요. 지구상에서요. 여기서 죽으려면 싸워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답에 대한 단서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앞에 내용 말고요. 그 구성원이 종의 구성원이 do not fight 싸우지 않는 거죠. 그렇죠? 소재 나왔어요. 싸우지 않을 때예요. to the death 죽는 순간까지 싸우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러한 구성원들은 are more likely to live long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자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번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 거니까요. 싸우지 않고 계급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답은 4번이었죠. Fighting is often limited. 싸움이 제한되어져요. 어떻게 함으로써죠? By forming, 형성시킴으로써죠. Dominance hierarchy니까요. 지배 계급입니다. 한마디로 위에 보스를 형성시킴으로써. 얘기했듯이 이런 어휘는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Ranking이 뭐예요? 계급이잖아요. 그게 hierarchy고요. 아까 얘기한 do not fight가 fighting이 limited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를 바꿔서만 답으로 내는 거랬어요. Paraphrasing이요. 그렇죠?